지난 주말 작성자 클라우디오 가르시아 토요일에 라파엘 아르톨라 집에 공부하러 갔다. 난 오래전부터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싶었다. 지난 여름 오후가 되면 공원에 가서 그 집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밤에는 길가에서 그 집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라파 아버지한테 들킬 뻔했다. 금요일에 라파가 수학시험을 망쳤다. 그걸 이용해서 교환학습을 제안했다. 너는 철학을 도와줘. 내가 수학을 도와줄게. 물론 그건 핑계에 불과했다. 만약에 라파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집에 가서 공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굣길에 종종 라파 부모님이 손을 잡고 라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오는 걸 부끄러워하지만 라파는 안 그랬다. 라파는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생각했다. 저 집은 어떤 집일까? 평범한 가족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네가 본 걸 그대로 쓰는 거니 아니면 변형시키는 거니? 전부 다 쓰진 않아요. 추리닝이 무슨 색깔인진 안 써요. 그게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저한텐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현주형이야?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철학의 문제다. 라파는 수학의 문제고. 루트 마이너스 1?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7.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더하고 곱하고 그릴 수도 있어. 존재하진 않지만 그 숫자들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 공식을 못 외우겠어. 외워도 금방 잊어버. 외울 필요 없어. 이해하면 돼. 연습 문제 세 개를 준다. 하나는 격려 차원에서 쉬운 거. 두 번째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세 번째는 어려운 거. 우리 엄마도 비슷한 거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귀걸이를 가리키며 말한다. 제가 9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를 못 견뎌셨어요. 아마 저도 못 견디셨을 거예요. 내 전략이 적중한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문체가 바뀌고 있어. 전보다 덜 유치해. 쓰는 양도 엄청난데. 한 50페이지는 되는 것 같아. 출판할 생각은 아니지. 무슨 공모전에 낸다거나. 그럼 안 돼. 요즘 출판되는 것보다 훨씬 나. 대화는 날카롭고 상황은 긴박하고. 라파는 MST 인터내셔널 회원이다. 에스테르는 국경 없는 의사들, 그리고 동물실험 반대단체 회원이다. 스포츠 뉴스가 끝나자 아버지 라파는 담배를 피우러 테라스로 나간다. 나는 아버지 라파를 따라 나간다. 이번 여름 수없이 많은 밤에 공원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이 테라스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다. 밤에 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클라우드는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어. 천사나 흡혈귀처럼 강렬하지만 진짜 같지 않아. 진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진짜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진짜 같지 않으면 소용없어. 라파가 물의 양을 계산하는 동안 나는 물을 가지러 간다. 내가 손으로 얼음을 줄 때 그녀가 부엌에 들어온다. 나를 보지 않는다. 그녀가 마티니를 한 잔 준비한다. 난 얼음을 떨어뜨린다. 눈이 왜 그래? 저 찾으셨어요? 열흘째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 아직도 화난 거냐? 그만뒀어요. 이제 그 집에 안 가? 이제 저 혼자 공부해요. 수학을요. 수학은 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순 없어. 결말을 내야지. 후아나를 따라 서재로 간다. 나는 가방을 열어 책을 꺼낸다. 그녀는 내가 책 꽂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는 책을 정리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수학에 대해서, 그녀와 헤르만의 만남에 대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 러시아 작가는 별로야. 나한텐 너무 무거워. 안나 까레리나는 겨우 10페이지 읽었어. 처음 5페이지랑 마지막 5페이지.